안녕하세요 여러분, 돌돌이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오토매틱 시계의 자성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토매틱 시계란 건 그 전자시계와 다르게 이렇게 태엽을 돌려가지고 안에 있는 태엽이 풀리면서 시계가 돌아가는 구조죠. 그런데 이제 이 시계 자체가 전지가 이제 순전지나 그런 것들이 없는 대신에 안에 이제 금속으로 된 이제 기어라든가 태엽들이 있다 보니까 자석이라는 어떤 자성을 띤 물체와 자주 접촉하다 보면 시계 자체에 자성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느려지는 현상,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오토매틱 시계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수평을 놔뒀을 때 시간이 조금 빨리 가야 몇 초 정도, 하루에 1오차가 몇 초 정도 빨리 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시간이 느리다 그러면 시계 자체가 스피커나 TV 같은 이제 스피커가 있는 그런 부분에는 자성이 많기 때문에 자성을 먹는 관계로 시간 자체가 이렇게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성을 먹은 시계들은 시간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맞춰 놓더라도 계속 시간이 이제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런 시간을 어떻게 보정할 수 있는지, 물론 이렇게 직접 그 시간 초침을 돌려서 이렇게 용도를 뽑아서 이제 맞출 수도 있지만 매일 그러면 이제 불편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이런 자성 제거기를 이용하시면 시계에 있는 자성을 간단하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이제 느려지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자, 물리적으로 느려진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나침판만 있으면 시계가 자성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나침판은 이제 자석이 있는 자력을 가까이 갖다 대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나침판을 이렇게 한 개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시계를 딱 갖다 대보시면 이 나침판 바늘이 시계를 갖다 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시계 갖다 댔는데 나침판 바늘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 시계는 자석을 먹었다 볼 수 있는 거죠. 얘도 지금 제가 자성을 얼마 전에 제거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 바늘이 막 움직이죠. 예, 그러면 얘도 이제 어느 정도 또 금속이다 보니까 자성이 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자성을 제거하는 이런 간단한 툴을 이용해서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자성 제거기를 220V 플러그에 꼽으시고, 자,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죠. 그때 시계를 가까이 대시고 위로 이렇게 천천히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몇 번. 자, 가까이 됐다가 천천히, 다시 가까이 됐다가 천천히, 이렇게 몇 번 해주시면 시계가 갖고 있는 자성이 제거가 되는 원리입니다. 자성이 제거되는 이제 그 현상이 보면, 이 누른 순간에 지금은 아무 반응이 없지만 이 금속 물체를 가까이 갖다 대는 순간 웅 하고 진동이 옵니다. 예, 시계 진동이, 그 핸드폰 진동이 오듯이 진동이 오는데, 진동이 오면 올리고, 진동이 오면 올리고, 진동이 오면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가급적 시계가 돌아가지 않을 때 자성을 제거해 주는데, 이제 왜 돌아가고 있을 때 하면 시계 무리가 갈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시계를 이제 멈춰놓고 이제 테이프 다 풀렸을 때 하는 편이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이렇게 갖다 대 보시면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자성이 완전 제거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움직이지 않죠? 지금 초록색 바늘이 북쪽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아까는 시계를 제가 갖다 댔을 때 얘 바늘이 이제 자성의 영향으로 마구마구 움직였는데 지금은 예, 움직이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간단하게 시계의 자성을 제거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10달러 정도 주고 몇 달 전에 구매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써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좋고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굳이 시계방에 가시지 않더라도 자성을 이렇게 제거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시계를 이제 보관하실 때 워치 와인드가 없으신 분들은
시계를 이제 수평으로 놓으시면 시간이 조금 빨리 가고요. 몇 초 정도. 그리고 시계를 이렇게 용두가 이제 위로 오게 보관하시면 시간이 조금 느리게 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느리게 가게 하려면 이렇게 용두가 이렇게 오게끔 세워두시고 보관하시면 시간이 조금 더 아까보다 용두를 위로 했을 때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천천히 가는 그런 효과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시계 간단하게 자성 제거하는 법에 대해서 이런 그 나침판을 구매해서 그리고 이런 자성 제거기를 구매해서 시계의 그 자성을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오토매틱 시계가 이제 고가의 시계가 많다 보니까 고가 시계는 전자시계보다는 이제 오토매틱 시계가 많다 보니까 자성을 먹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성 제거기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그 오버하는 그 5년 안에 오버하는 그 사이에 몇 번이고 자성을 제거해서 시계의 성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